인생의 첫 임신 테스트기는 시작하자마자 두 손으로 붉게 물들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, 내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지, 부모님한테는 내 인생은? 내 꿈은? 그냥 모든 게 두렵고 무서웠다. 네, 오늘 낮 시간에 되게 바쁜 일도 많으셨을 텐데 자리해 주시죠. 먼저 우리 고생해 주신 선생님도 음악 감독 대부분 본인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에 맞게 배역이 거의 정해졌어요. 내가 지금껏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나왔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연습 때 좀 많이 울었어요.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처음에 연습 왔을 때는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분위기도 그냥 못해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뭐 이렇게 좋게 좋게 해주시고 배우님들도 엄청 격려를 막 해주시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.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 애기랑 뭐 한강을 가든지 키즈카페를 가든지 애기를 데리고 나가면 공휴일인데 아빠는 어딨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. 쟤는 애기 핑계대면서 일 안 하고 그렇게 나랏 돈 받아먹는 애다. 일할 능력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애기랑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면 애기 예쁘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애기가 애기를 낳았네 어린데 애기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래 여자 뭐 미혼모 만들고 도망가는 게 맛이지 뭐 이런 이상한 댓글도 되게 많고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도 뭐 장난감 같은 것도 비싸도 쉽게 사주는데 저는 시설에서 사주는 그 달만 기다려야 되니까 심지어 5만 원밖에 안 되고 그때마다 좀 아 나도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좀 다현님은 어때요?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애기 과자도 은근 비싸요. 엄마들한테 수급을 해줄 때 조건이 그거예요. 돌 때부터 자립해라, 니네는. 돌 때부터 자립을 하려면은 애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인 건 뭐건 배워야 돼요. 그리고 태어나고 100일도 안 돼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렇게 적응을 시켜놓고 남은 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야 돌 때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또 100일 애기는 안 받아요, 어린이집에서. 저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부모님 재산 때문에. 근데 막상 저는 부모님한테 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덜렁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안 돼요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잘 받게 되는 거죠. 제일 중요한 진실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. 그래서 귀족을 이유도 숨어 지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.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진실이었다. 오롯이 제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, 2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 돈 모으고 모아가지고 애기랑 커플룩 처음으로 입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. 저는 이제 애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되게 막연한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서 뭘 해도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잘 몰랐거든요. 막상 딱 애기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되게 사소한 것도 행복해지기도 하고 사소한 거에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 근데 조금 걷기 시작해서 집에서 엄마 하면서 이렇게 딱 안겼는데 그때 기분이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. 이렇게 예쁜 애긴데 이런 모습을 왜 나만 볼까? 이런 마음에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고. 대학교를 진학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시설에서 지내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셨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걸 잘 기억했다가 다른 한부모 엄마든 다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든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어요. 저는 지금 수제화 배우고 있는 거 일단은 쭉 해서 나중이겠지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저도 진짜 도움 많이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
나의 영원한 봄 도윤이를 지금보다 더 편견 없는 사회에서 또한 도윤이를 편견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고 싶습니다.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영원한 봄, 꽃길만을 걷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